말씀드린 대로 제가 혁신의 진화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도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큰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작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이너캐탈리스트 김동진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치실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거보다 더 커질지.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너캐탈리스트 김동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오늘의 전체 주제가 스마트 이볼루션입니다. 제 주제는 스마트 시대 혁신의 진화. 똑같이 진화란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자, 진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이 이미지를 찾느라고 인터넷 서핑을 했습니다. IT 시대의 마지막 키워드, 서핑. 지금 저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죠. 서핑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지 오랜만이시죠? 네, 이미지가 여러분이 서치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저 다음 이미지가 무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는 IT 시대까지 뿐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저 이미지가 어떤 것이라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해서 찾은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도 몇 분은 동의하시네요. 네, 저희가 진화를 하면서 직립보행을 했다가 다시 팔이 땅바닥에 닿을 뻔했는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다시 직립보행을 시작했습니다. 과히 스마트 시대가 혁명적인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과연 이것이 스마트 이볼루션이냐 이겁니다. 스마트한 진화일까요? 저것이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 관점, 도구적 관점, 기기적 관점에서 그건 분명히 스마트 이볼루션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에게 스마트 이볼루션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대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의 시대에는 기계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대는 어떤 게 스마트 시대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이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Things That Make Us Smart,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부제가 Depending human attributes to the age of the machine. 기계의 시대에 인간의 속성, 인간의 특징을 살려주는, 지켜주는 것들. 그것이 스마트한 거라 합니다. 그래서 한글 제목은 생각 있는 디자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기계문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계문명 시대라는 것은 기계로부터 우리가 어떤 효용을 얻었다는 거죠. 인간은 기계로부터 효용을 얻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기계에 적응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시절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시대, 그것이 곧 스마트 시대다라고 정의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마트 시대, 혁신의 진화에서 스마트 시대란 것은 인간이 기계에게 적응하던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시대로의 전환, 그것이 스마트 시대라고 정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이노베이션은 과연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혁신이란 것은 계속 진화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작은 S커브들이 연속이다. 그리고 그 S커브 하나에도 네 가지 단계가 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 그 네 가지 각각의 단계에도 각각의 혁신들이 있습니다. 그 혁신은 Disruption, Inspiration, Extension, 그리고 Disconstruction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의미인 해체, 확장, 자극, 파괴에는 네 가지가 동시에 갖는 공통점, 속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Unstable,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혁신의 속성은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하지만 다이나믹한 것. 그것이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한 삶도 살고 싶습니다. 역동적이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건 전문가로서의 삶이든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전을 한 손에 잡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삶의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두 개의 동전을 한 손에 잡을까? 그것이 혁신이 진화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개의 동전을 하나로 받는 방법은 바로 이 이미지대로 혁신이 진화하면 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하나의 이미지 때문에 제가 15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저 그 이미지를 본 것은 페이스북에서였습니다. 후배가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혁신 전문가로서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목걸이 송연하고 듣거리 오싹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그랬더니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후배가 아니요 책에서 봤는데요 그랬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이 나온 책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아마존 경영 분야에서 경영학 분야에서 40주 동안 40주 연속 1위를 한 책입니다. 자, 그 책은 40개국 이상 400명 이상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리서치, 컨셉, 프로토타입, 디자인 이런 네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불확실한 단계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인사이트, 통찰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명확해지고 한 점으로 포커스하는, 초점을 맞추는 진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좀 더 심플하게 그려보면 보시는 바 같이 펀넬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넓은 곳에서 점점 좁아져서 한 곳으로 포커스하는 모습. 이런 펀넬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로저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디자인 오브 더 비즈니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저와 같은 펀넬을 널리지 필터 펀넬이라고 부릅니다. 지식 생산 필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바꾼 혁신의 동일한 경로라는 겁니다. 그 경로는 점점 좁아지는 펀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 미스테리를 풀고 휴리스틱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알고리즘 단계에 이르러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인풋이 명확하면 아웃풋도 명확해지는 단계가 알고리즘 단계입니다. 그렇게 혁신은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S자 커브로 진화하는 펀넬이나 S커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드디어 앞에서 소개해 준 3P가 나옵니다. 저 과정을 혁신의 고전인 3P로 풀어보겠습니다. 3P는 People, Product, Process의 약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 혁신의 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기초영문법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Do things,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죠. 무엇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Do things right,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내 목표가 저쪽인데 이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상관없다는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Do right things right,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해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직장인들은 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영역, right thing과 right의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what to do, 무엇을 할까 하고 how to do, 어떻게 할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효과와 효율의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R&D 세계에서는 그게 1, 2세대 R&D와 3, 4세대의 R&D를 가르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다음 세대 R&D는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Right people이 do right things right 하게 하는 거죠. 과연 wrong people이 잘못된 사람이 do right things right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누가 하느냐, 사람이 가진 크리에이티비티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1, 2, 3, 4세대의 룰 앤 시스템의 세상에서 드디어 모티베이션과 팀워크, 크리에이티비티의 세상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관계고 그것이 3P하고는 People, Product, Process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1, 2, 3, 4세대의 혁신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아이디어가 마켓에 가기까지 저와 같은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타고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세상이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의 세대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로 이렇게 확장하면 지금 다음 세대의 혁신의 세대가 된 것일까요? 많은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미지로 그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people, product, process는 what, who, what, how의 세상이고 그것은 creativity, 효과, 효율의 세상입니다. 그죠? 그것을 세 개의 큰 덩어리를 보면 지금 현 세상은 what과 how가 가깝습니다. 효과, 효율이 가깝고 사람이 좀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혁신의 진화란 것은 이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세상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풀면 이에치카가 역사란 것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시간의 흐름상으로 생축으로 풀어보면 지금과 같은 꼬인 나선형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이 왜곡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버전트와 컨버전트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처음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 다 섞여있는 상태에서 점점 그것이 분화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엔 프로덕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프로덕트와 프로세스가 가깝지만 현재 피플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가장 위대한 기업인 건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분명 다음 세대에 제가 생각할 때 저것이 점점 더 섞여갈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 싱귤러리티, 특이점으로 모두 다 합쳐진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몽땅 다 풀면 저렇게 복잡한 그림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처음 저 혼돈이 마지막 섞여있는 저 혼돈과 같은 혼돈인가요? 저 마지막은 혼돈인가요? 아니면 질서의 세상인가요? 제 표현으로 From Chaos to Cosmos가 혁신의 진화입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의 세상으로 다른 얘기로는 From Dynamic to Stable 다이나믹, 역동의 세상에서 안정된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이미지로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펀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왜곡된 다이아몬드 형상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저 실타래 모양 안에 처음 가는 방향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저렇게 혼돈의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풀리다 보면 언젠가는 아직도 혼돈스럽지만 차츰 질서의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안정된 상황으로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From Chaos to Cosmos, From Dynamic to Stable의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이 혁신의 진화라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디자인 오브 더 비즈니스에 보면 자, 그러면 저것이 끝나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S커브가 반복되시듯이 펀넬도 반복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그림으로 그리면 저 실타래는 혼돈에서 질서로 다시 그 질서의 세상의 처음이 혼돈으로 그리고 다시 질서로 반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제가 강조한 처음 그림으로 왔습니다. 처음 그 그림의 이미지와 이제 한 5분, 10분이 지난 후 이 그림을 보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처음에 그 혼돈된 이미지이신가요? 아니면 좀 더 안정된 상황으로 시프트 하셨나요? 안정된 상황으로 시프트 하셨다면 여러분도 진화의 일부를 내딛은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이노베이션의 혁신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프리 와이파이 존이 있죠.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해제했던 그림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XP 따로, 비싸 따로. 애플은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진화된 세상입니까? 애플 3단계. 제가 좀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10개의 프로세스를 해야 와이파이에 액세스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3단계만, 마이크로소프트는 7단계만 소비자가 하면 됩니다. 나머지 3개는 시스템이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애플은 7개의 단계를 스마트 디바이스가 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나는 4단계는 과연 누가 한 것일까요? 여러분, 소비자로서의 삶은 분명히 저 애플의 디바이스가 여러분을 스마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쉬울까요? 애플의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쉬울까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소비자로서는 애플을, 전문가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동전은 양손에 쉴 수 없는 동전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시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에게 적응시켜줬지만 그래서 소비자로서의 삶은 분명히 풍족해지고 평화로워졌지만 여러분 전문가로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생활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워킹 라이프에서 과연
다이나믹과 스테이블을 동전을 한 손에 쥘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이 세상처럼 저 다이나믹의 세상을 스테이블의 세상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워크앤라이프가 해피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의 세상에서 다이나믹과 스테이블을 동시에 하는 방법들은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시대에 워크앤라이프의 세상에서 다이나믹과 스테이블을 한 손에 쥐는 방식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저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행운인 것은 럭키 유인 이에는 이미 시간의 진화, 행복의 진화를 통해 저 두 개의 양면을 한 손에 쥐는 방법을 배웠고 앞으로 나머지 세 개를 통해서 더 많은 답과 팁을 얻으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활이 워크앤라이프에서 일상과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다이나믹하고 스테이블해지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